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보고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 공덕을 좀 많이 쌓으셔야 되는데 많이 하실 거라고 저도 믿고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한 방법 주민센터를 통한 아이돌 펀 캠페인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좀 필요하고요. 네,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시라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어려운 가운데서 하는 게 진실된 실천이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지금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네, 환율은 오르고 국채는 제자리 걸음이고 지수는 역사적 고점 부근에 있고 자 대변곡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의 국제경제편에 보시면 다른 내용보다도 예, 여기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말한 S&P 500 급락 요인 그래서 나온 게 있는데요. 네, 3분기 예, 3분기 여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급락 요인이라고 레포트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연합 인포맥스에서 그걸 기사화해서 이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꼭 요것도 꼭 참고를 좀 하시고 내용까지 설명하려면 네, 여러분들도 요 정도는 수고로움이 필요하겠죠. 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어닝 시즌 얘기 또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귀를 좀 기울이시고요. 자, 채권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채권시장 특이 행동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사가 됐다. 지금 장기국채 10년물이 올랐다가 조정을 줬다가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인플레이션은 물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그죠? 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자 물가는 올라가는데 예,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경기가 나빠지는 자 물가 올라가고 경기가 나빠지는 이게 아주 쥐약이죠. 네. 근데 채권시장의 특이한 행동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시사한다. 되게 중요한 내용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고금리 제시하는 중국 부동산 회사채 예 요거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이제 기사 같은 거 좀 보시면 중국 시장의 그 부동산 이 버블이 심상치 않답니다. 요거 예 이거 터지면요 완전히 광속으로 예, 광속으로 붕괴되는 예, 그런 게 되는 게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예, 중국 당국에서 인민은행에서 지준율 인하했죠. 지준율 예, 금리를 낮췄다는 얘기는 뭐냐 예, 이쪽 부동산 쪽으로 예, 자금이 조금 가서 그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막으려고 하는 그 지준율 인하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짱깨들이 예, 이게 부동산 버블이 터지게 되면 예, 완전히 지금 예, 광속으로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조심하자.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금리 제시하는 중국 부동산 회사채 얼마나 제시하냐? 7%입니다. 7%.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7%면 이거 상상이나 가십니까? 예, 이런 걸 잡아내셔야 돼요. 이런 거. 예,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폼으로 이거 기사 뭐 다음 금융 뉴스 뭐 연합 인포맥스 기사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스태그플레이션 회사채 이런 거 예,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확인하시고 저도 확인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이러한 작업은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근데 별로 없어요. 뭐 주식 뭐 사야 된다는 둥, 뭐 앞으로 조금만 조정했다가 다시 날라간다는 둥, 그런 헛소리나 하고 앉아 있지. 이런 아주 중요한 이런 내용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차트를 통해서 본다 이거죠. 달러 인덱스를 이렇게 물고 늘어지게 설명하는 사람 있나요? 자, 오랜만에 투표 한번 할까요? 달러 인덱스를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설명하는 사람 별로 없다. 1번. 2번. 엄청 많다. 맨날 달러 인덱스 설명하고 어떤 경제 흐름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 2번.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1번, 2번 중에 한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더우니까 웃자고 한번 한 얘기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봉을 잠깐 좀 보시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박스권, 전체적인 이 박스권 한 지금 몇년 박스권이냐면요, 7년 정도의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하단, 상단, 상단, 하단, 하단, 상단, 하단하고 지금 상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파동은 지금 계속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RSI 값을 보시면 55 가리키고 있고, 이 하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안 빠져요. 세력들은 안 뺍니다. 그리고 중요한 2011년경 요 추세를 지금 이탈했다가 살짝 다시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중이다. 자, 여기 추세 올라타면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슝 하고 간다. 상당한 기간이 걸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년 정도 걸렸죠. 근데 지금은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최소한 100 정도는 금방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00 정도는 금방 갈 것이다. 달러 인덱스 잘좀 보시고, 자, 주봉에서도 다시 완전한 쌍바닥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93.5 여기를 넘는 순간이 오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환율 잘 보시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잘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를 잠깐 좀 보시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상승 초입의 모습. 자, 잘 판단하세요. 자, 요로 이 급격한 내려온 이 하락세를 웬만한 힘을 갖고 이거 올리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대차게 올라가야 되는데, 워낙 하락이 크다 보니까, 이때는 좀 힘있게 올라갔죠. 그죠? 거래량도 터지면서. 근데, 하락 압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유로는 1.17, 여기가 달러 인덱스의 93.5입니다. 요거를 붕괴시키면, 지금 폭발적으로 내려갈 걸로 보고 있죠. 잘좀 보시고. 제가 이제 썸네일에서도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국채 10년물 얘기했죠.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파동상으로는 지금 4파 조정까지는 이제 잘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머물다가 여기를 계속 횡보하는 흐름.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자, 금리는 오르지도 않는데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 대표로 볼수 있는 게 크루드 오일이죠. 73달러 아직도 가리키고 있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 금리, 그러니까 명목 금리는 오르지도 않고, 그죠? 그 대신 물가만 올라간다. 그럼 실질 금리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자, 주식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실질 금리는 많이 올라가지도, 저기, 떨어져, 마이너스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 때문에 주식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주 아주 중요한, 지금 포인트에 와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서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10년물, 10년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가 연동 국채 TV라든가, 그다음에 30년물 보세요. 그죠? 금리 차도 한번 잘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이 어떻게 되나,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정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는데, 시장을 그렇게 정확하게 보시려면 10년물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 10년물. 예. 그래서 여기 38.2% 라인 이 근처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면, 네, 금리는 오르지 않죠. 그죠? 예. 그러다가 갑자기 물가는 팍팍 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예, 한참 머물다가 금리가 또 올라갈 때가 있겠죠. 예. 그러면 또 난리 나는 겁니다. 예. 그때가 언제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 때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은, 예, 짧은 기간에, 예, 형성될,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뭐 1년에서 2년 정도. 그러다가 완벽한 금리 인상이 되면 얘가 완전 위로 튀는. 네. 왜냐면 얘 같은 경우로 이렇게 횡보 기간도 있었어요. 네. 그죠? 네. 상당하죠. 3월부터 여기 8월까지. 네. 한 5개월 정도. 6개월, 5, 6개월. 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5, 6개월 해봐야 내년으로 넘어가죠. 그죠? 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네. 다시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하면, 예, 골 때리는 상황 생길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네, 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얘의 그림을 자꾸 보고 있으면 뭐가 자꾸 떠오르냐면, 현재, 예, 증시들이 지금 이런 모양을 다 하고 있죠. 이렇게. 그죠? 이런 쐐기 모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쐐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추세, 아래 하단 추세를 이렇게 깨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면, 예, 이런 급락도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유념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채권 시장, 뭐, 코인 시장, 기업 공개 시장, 뭐, 여러 가지 시장들이 다 망가져 있는데, 예, 코인 시장은 다 망가져 있고,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라. 얘가 뭐, 저 짱깨들이 뭐 규제한다고 해서 내려간 게 아니고, 세력들에 다 의한, 매도가 이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인 얘기를 많이 해요. 비트코인. 왠지 아시죠? 아, 가격이 이렇게 폭락했는데도 얘기를 많이 한다 이거죠. 예, 뭐 때문에? 예, 달러의 타락 때문에.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이 앞으로는 뭐 각광받을 것이다. 예, 대체 자산으로서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을 잘 보시는데, 요 날 이후 5월 19일 대량 거래 터진 날 이후 한 번도 올라오질 못했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두 달 정도 지났죠. 여기거든요. 네. 보세요. 네. 이게 대량 거래. 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데, 이만한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 얘 못 올라와요. 예.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네, 25,000까지는 보고 있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아, 그거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자, 비트코인을 보고 있으면, 증시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 네. 유념하시고 잘 보셔야 된다. 자, WTI 1입니다. 지금 73달러인데, 자, 73달러가 낮은 거냐 높은 거냐.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예, 조정 줄 수도 있어요. 이거. 예.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만 해도 엄청난 고물가인데, 네. 여기서만 멈춰만 있어도 대단한, 네,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고 잘 체크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우지수입니다. 선물. 자, 일단 요 근처를 보시면, 요거 박스권 보이시죠? 네. 요 박스권 지금 현재 상단에 있죠. 요렇게. 예. 자,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게, 아까 비트코인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런 쐐기 모양이 있다 지금 말씀을 드렸죠. 예. 얘는 벌써 이탈은 했어요. 좀 더 개기고 있는데, 자, 보이시죠 이거. 예. 그래서 지금 고점 부근에서 이러고 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 잘 보셔야 된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흐름에 대해서 지금 얘는 먼저 붕괴시켰기 때문에 예, 살짝 반등 주고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 쇠기형의 예, 어떤 이런 모습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거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 S&P 500 그냥 더하죠. 똑같아요. 예, 역사적 고점 지금 여기 요 추세선을 여기서 이탈했는데 계속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 예, 4,400 까지도 갈 수 있는데 현재 음봉 생기고 있죠. 예, 여기 0.3% 지금 빠진 건데 고점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있다. 네, 쇠기형이다. 네, 그래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 잘 보시고요.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네, 급락.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은 7월 7일 역사 고점 찍고 지금 이러고 있고요. 못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봉도 이렇게 있고 예. 자, 엄청난 다이버전스 있고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요거 과매수 구간에서 이제 내려오기만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MACD하고 MACD 시그널 지금 교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교차하면 내려오죠. 교차 직전에 있죠. 교차하면 내려오죠. 데드 크로스 현재 데드 크로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자, 지금 맨 추세선 여기 하나 둘 셋이죠. 요 빨간 거 요거 붕괴시키고요. 여기 얼마냐면 14,370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고점 부근 있죠. 요것도 붕괴시키고 여기 13,600 예,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계속 이렇게 해서 급락도 자꾸 나오죠. 그죠? 이슈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나온다라면 네, 여기까지 만약에 이탈을 했다. 이것까지. 예. 그러면 이번엔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다가 여기까지 끌고 올라온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앞으로 예, 진짜 낭패를 안 당하는데. 자, 월봉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무려 지금 여기가 얼마냐면 79고요. 여기가 얼마냐면 80이에요. 예, 근데 여기가 요때가 작년 9월달 그죠? 여기가 이제 3월달이고 그죠? 예, 그러면 거의 예, 엄청난 다이버전스가 생긴 거고요. 자, 끝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주봉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다이버전스 작년 3월 2월 예, 요거 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네, 기대가 되는 네, 대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파악하시고 자, 어떻게 될까 한번 같이 좀 잘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 하반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네, 하반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이제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스태그플레이션, 네, 금리는 예, 내려가고 물가는 올라가는, 네, 그래서 지금 옆으로 길 공산이 크다. 미 국채 10년물 옆으로 공산이 크다.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인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사인이 나오면 그때 튈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매일매일 저랑 같이 팔로우 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요. 요 체크리스트 잘 보시고 공부하시고 투자는 알아서 각자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네, 그래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팩트는 수용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대산이었습니다.